안녕하세요. 5개의 방법을 모두 알고 있어. 반갑습니다. 설쌤입니다. 네. 안중근 의사가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평범했을까요? 평범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뜻을 행동함으로써 영웅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자, 이렇게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예비 리더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조금 전에 안중근 의사 관련된 영상도 보고 체험도 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의사는 원래 그 선생님이셨어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래서 여기 선생님 계시죠? 이 선생님이 바로 지금은 이렇게 인자한 얼굴로 계시지만 나라의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실 바로 그런 선생님이시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저는 전주 효진2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경욱이라고 합니다. 박수. 무슨 저 가수 성시경 씨 잘자요 할 때 그런 꿀 보이시네요. 키 쑥쑥쿨하고 잘자요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아, 잘자요. 아, 네. 선생님이 준비한 특별 이벤트. 스피드 퀴즈! 팔! 잘 쓰는 거. 팔 잘 쓰고 구구려 공부. 정답! 아, 정답. 국민적인 헤레본. 진짜! 정답! 아, 패스. 아, 패스. 몰라요! 몰라요. 아, 1등. 1인당 하나씩. 열심히 임해주고 역사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모든 분단에게 네, 설쌤 캐릭터 드리는 설렘박스. 설쌤이 직접 강의해주는 한국사 교재 수강권까지